오늘 이슈는 인터넷 진실 공방,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1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진실 공방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돌 그룹 출신 DJ 엘린과 뭉크뭉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네티즌 A씨와의 설전인데요. 논란은 A씨가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돌 출신 여성 BJ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엘린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지만요. A씨가 엘린의 해명에 다시 반박글을 올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죠. 배우 권혁수와 유튜버 구도셜리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지난 9월 한 음식점에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두 사람. 방송 도중 구도셜리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고 브라탑만 입은 채 방송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공공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탈의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의혹과 논란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거지만요. 크리에이터의 말과 행동이 수많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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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여러분, 양치질 어떻게 하세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올바른 칫솔질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때 요렇게도 다 배웠지만 칫솔을 치아에 대고 쓱 쓸어 올리는 이 회전법도 배웠죠. 특히 요 손목 스냅을 이용하는 회전법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치과에서 많이 권하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전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대요. 서울대 연구팀이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칫솔질 방법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5배 확대하고 재생 속도는 조금 줄여가지고 칫솔질하는 법을 평가해봤더니요. 대표적인 칫솔질 방법 5가지 중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회전법이 가장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적인 양치질을 위해서는 여러 동작을 섞어 하는 게 좋은데요. 예전에는 칫솔모가 딱딱한 재질이라서 잇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수평 동작을 권하지 않았지만요. 부드러운 미세모가 대세인 요즘에는 위아래 칫솔질과 함께 좌우로 움직이는 게 세균을 막는 데 더 적절합니다. 양치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해요. 연구팀은 전체 치아를 16구역으로 나눴을 때 한 개 구역을 최소 10초 이상 닦으라고 조언했는데요. 즉, 청결한 치아를 위해서는 3분 이상의 칫솔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밤에 양치할 때 이 방법 기억해뒀다가 치카치카 열심히 해보자고요. 여러분, 양치질할 때 3분이 조금 길죠? 그러면 일사일 뿌려보세요. 시간이 훅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